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슬픔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아픔 속에서 하늘로 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친구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부상당한 분들의 회복과 또 마음의 안정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열린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챙겨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험입니다. 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저희가 들곤 하죠. 그렇죠. 보험을 한두 개씩은 들고 계실 텐데 의외로 보험 용어나 보험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내용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부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보험 용어들 그리고 챙겨야 될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패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제 뭐 자동차 보험, 암 보험, 뭐 운전자 보험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험을 직접 들지는 않거든요. 주위의 권유로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어떤 보험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험 약관 같은 것도 본 적이 좀 없어요, 솔직히.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시기마다 이렇게 유행하는 보험이 있든 마요. 어머, 나만 안 들었나 싶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되고 해서 솔직히 무엇이 보장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특히 보험을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겼던 부분들이 네. 워낙 보험이라는 게 긴 시간 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챙기기 힘든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춰주십시오. 네, 열린마당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손해사정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손해사정사 양혜일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보건대학교에서 보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동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손해사정사 하면 그래도 그 직업 명에 대해서는 몇 차례 들어본 적이 네. 있어서 직업명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렇게까지 들여다보면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손해사정사는 이제 자동차 사고와 같은 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네. 그 손해액 그리고 보험금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그런 전문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이제 저와 같이 보험회사와는 전혀 별개로 이 손해사정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 손해사정사,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 손해사정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는 업에 따라서 네. 신체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그리고 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 역시 보험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과연 두 분은 어떤 보험을 들고 계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계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험사에 손해사정 업무,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근무를 한 데다가 주변에 워낙 그 보험 모집을 모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거 별로 가입을 안 하고 싶은데 뭐 지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가입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도 억지로 유지하는 것도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뭐 자동차 보험은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암보험 정도는 저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양일 손해사정사님도 비슷하십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께서도 저희 일반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보험 종류들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방금 이제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지인들이 이렇게 권유 받아가지고 보험을 사실 가입하잖아요. 근데 고르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때문에 네. 부탁을 한 것이라 그렇죠. 크게 거절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그런 애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일상에서 챙겨야 될 다양한 상식들 저희가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보험 관련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챙길 것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양희일 손해사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네.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네. 우리가 용어가 좀 어려워서 어렵죠. 예,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보험 가입할 때 대면을 하거나 혹은 비대면 통화를 할 때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통화할 때 들어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들어는 보았으나 설명해봐라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보험금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피보험자 네. 그리고 보험 수익자 과연 같은 사람일지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전원이 X를 드셨습니다. 조금 이제 높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같은 예. 사람이 아니다라고 전원이 생각하셨어요. 네. 감독님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보험은 피보험자나 보험자 수익자나 다 보험을 타긴 탈 거예요. 네. 누가 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뭐야 그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분명히 틀린데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몰라요 솔직히. 아, 일단은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라고 그렇죠. 질문을 하면 정확히는 잘 모른다. 내가 설명을 못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나 하여튼 다른 건 다른 걸 거예요. 다르다. 네. 저는 뉴스에서 그 생명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고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보험 수익자 수익을 노리고 이런 경우를 뉴스 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 잘 몰랐다가 그 뉴스 네. 때문에 안. 아, 그렇군요. 네. 두 분의 설명이 맞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을 듣고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아, 지정남 씨는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너무 쉬웠습니다. 아, 쉬웠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X. 아, 네. 다 맞히셨습니다. 전원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근데 그 감독님께서도 다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을 못하겠다 하셨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임보험인 이 생명보험하고 상해 질병보험에는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는 그 보험 사고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 보험 수익자죠, 사실은. 아. 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죠. 계약자죠. 보험료만 내니까. 내야 되니까. 예.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머니가 딸이 너무 좀 병약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딸 명의로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지 사망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보험금을 지급받은 분은 아버지가 받아와요. 그러면 이때 엄마가 보험 계약자, 계약자고. 딸이 피보험자, 피보험자고.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고. 아버지니까 아. 아버지가 네,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이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또 보험 계약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보험 수익자를 보험 계약자가 지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네.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가입 당시에 피보험자나 수익자를 중간에 바꿀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의 어떤 제약이나 조건 같은 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예, 보험회사에 예, 대부분 이제 가셔서 뭐 인감이나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어려운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선택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가 내가 그냥 보험을 수령하겠다 이것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피보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보험 수익자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안 되고요? 예,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본인 이름으로 해놓을 수도 있죠. 대부분 이제 뭐 여러분이 이본일당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이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통상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딸이 좀 병약해서 엄마가 계약을 하고 납부도 어머니가 하고 수익자는 아버지로 지정했을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 명이 다 다른 달랐죠. 상황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좀 몸이 평소에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아프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실비보험 같은 걸 들어요. 납부를 제가 하죠. 네. 그리고 대상도 저이고요. 네. 받는 것도 제가 저로 지정이 있습니다.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한 명으로 할 수 있는데 거죠. 중요한 것은 죄송한데 네. 사망 시에는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거든요. 네. 사망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반드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용어를 통해서 이게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결국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보험 용어라고 생각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이런 네.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임동석 교수님께서 문제를 좀 내주시겠습니까? 네. 예, 문제는 보험 가입 30일 이내에는 원금 손실 없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입니다. 네. 저희가 보험을 들었을 때 뭔가 해지를 하거나 네.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원금 손실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상에서는 30일 이내에 했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 없이 보험 해지가 가능하다 이 내용인데 네. 과연 가능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그 표정을 보면 질문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고민이 어려워요. 되는데 네. 저희가 이 가입을 할 때 전화 통화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설명을 하다 보면 어느 무슨 날짜 이내에 뭐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그건 알겠는데. 15일이 있었고요. 30일이 있었단 말이죠. 일주일? 뭔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네네. 원금 손실 없이 저희가 문제 드렸던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30일인지 15일은 무엇이었을까? 15일이 아니었을까? 네네. 날짜가 기억나는 건 감독님 말씀처럼 7일이 있고요. 네, 15일이 있고요. 30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뭔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일주일, 네. 보름, 한 달. 이렇게 기억은 나는데 과연 어떤 조건들인지까지가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는 원금 손실 없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생각하셨으면 정답을 예, 좀 들어볼게요. 생각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자, 30일 이내에 보험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 원금 손실 없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X. 아, 이번에는 네. 한 분 빼고 모든 분들이 다 X를 들어주셨어요. 뭔가 보험 해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원금 손실이 없이 하는 네. 건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감독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 돈을 납부하고 벌써 이미 한 달이 지났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지 않을까? 보통 일주일 이내에 해지가 해야만이 아마 원금 손실 없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업무를 한참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이면 잊어버리기 너무
쉬운 짧은 기간 아닐까요? 아니죠. 그 귀중한 보험인데 일주일 안에 생각을 빨리 해야죠. 네. 예. 아니 사람이 일을 해도요. 네.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월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요. 네. 이것도 돈이 네. 일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한 달이면은 내가 그 저 뭐야 이렇게 그 원금. 월급을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여기도 돈을 냈으면은 거기에 네.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절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30일은 아니다. 네. 저는 해지는 무조건 이렇게 원금 손실 없이에 저는 꽂혀가지고 보험 해지하면 무조건 손실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30일이든 아니든 아, 상관없이. 일단은 아. 손실은 무조건 있다. 무조건. 네. 날짜는 모르겠고 날짜는 모르겠다. 일단 계약을 해지하면 네. 손실이 있다. 그러면 지정남 씨는 네. 원금 손실이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 중에서 네. 원금 손실 없는 보험은 없다. 네. 해지했을 때. 경우에. 네, 네. 해지했을 경우에. 네. 설득력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답 확인하기 전까지는 두 분이 정말 당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자신감 있으시고요. 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예, 네, 정답은 5입니다. 가능하군요. 한 분만 맞춰 주셨습니다.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먼저 이 제시된 문제의 용어들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하고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용어를 조금 바꿨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쓸 때 해지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청약 철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또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택배비 본인 부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험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보험도 반품이 가능한데 이 보험 반품이 가능한 날짜가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요. 법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요구하고 청약일부터 30일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청약했다고 해서 보험 증권이 바로 날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 일주일, 열흘, 한 2주일 정도 뭐 지나서 보험 증권이 배달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청약을 하고 4월 20일경에 보험 증권을 받았다면 얼추 뭐 한 5월 5일 정도? 5월 5일.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네. 그래서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에 날까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청약 철회 기간을 이렇게 길게 둔 이유는 사실 일반인들은 보험을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 증권이나 또는 보험 약관이나 이런 게 배송이 돼서 오면 약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명서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명서도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주변 지인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질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청약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아까 택배비 반품 본인 부담이었잖아요 보험 증권 발송비 뭐 이런 거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 계약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할 때 건강 진단을 하고 체결하는 계약. 이미 건강 진단 비용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네, 이런 계약이라든지. 여행보험처럼 보험 기간이 아주 짧은 계약, 그래서 90일 이내의 보험 계약이라든지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이 청약일, 그 계약을 한 날이죠. 네.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이거나 증권을 받고 나서 15일 이내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는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분도 이런 보험 해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 두 분. 예. 아, 예, 예. 저는 아까 X를 들은 이유가요. 네. 또 해지하면 수수료가 나올까 봐 네. 해지를 안 해요. 아, 네네.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공짜로 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해지를 안 한다고 안 이걸 들었는데 거였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막
시작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공연이 막 확 줄고 이래가지고 아, 네. 보험 몇 개 해지를 했어요. 오. 근데 저와 같은 그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렇죠. 근데 진짜 눈물이 쏙 나오더만요. 내 돈이 좀 다 안 나오니까. 수시로 주고. 너무 속상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보장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없도록.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출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네. 네. 요즘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정말요? 예, 퇴근했을 네. 때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서 근데 뭐 이제 입원 기간도 길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본의 아니게 주 전공은 아나운서지만 부전공으로 보험 청구하는 사람이 되는 네네네. 약관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걸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그 저 지인들께서 도움을 주셨던 말씀이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라. 혹은 회사를 상대로 산재보험 처리하는 거 아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떠올랐는데 요즘에 이런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예, 그 내용이 바뀌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이제 산재보험은 가능한데 본인에게 자동차 보험이 더 유리한지 산재보험이 유리한지 그건 모른단 말이죠. 네.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네.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더 유리한지를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정훈아 아나운서는 실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문제상에서 자동차 보험이 더 유리할지 네. 아니 출퇴근 시니까 산재보험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경험해 봤는데도 명확하게 네. 대답을 못하는 경우잖아요. 제가 지금 대답하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헷갈릴 수 있다라는 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자 출퇴근 의견을... 중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좀 갈렸습니다. 의견이 좀 갈리네요. 네, 일단 두 분은 갈렸습니다. 네네. 김성환 감독님은 예, 저는 산재가 나을 것이다. 예, 저는 제 상상력으로 네네. 산재보험은 상대가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가 있어요. 100% 내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가는 것이 유리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력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런데 네, 저는 가능하면 산재보험도 더 들어가고 자동차 보험도 두 개 다 탔으면 좋겠는데요. 아 동시에. 예. 네, 근데 그건 좀 어려운가요? 안 해주나요? 어쨌든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모두의 꿈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산재보험으로 이 보상금을 받는다에 대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까다롭고. 아.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보상을 받기에는 자동차 보험이 낫겠다. 네. 네. 지금 지정남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저기 문제상에서의 유리하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과정 절차에 대한 유리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지정남 씨의 그렇죠. 접근도 네. 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정답을 정답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네, X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더 낫다라는 뜻인 건가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산재보험 처리가 법이 개정돼서 이제 가능해졌어요. 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어쨌든 보장이 두 군데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어떤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좀 기준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과실이 많은 사고는 무조건 산재 처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네.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과실을 따져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실을 잡지 않는 산재보험으로 가는 게 좋겠죠. 뭐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많다. 100%. 100%다. 네. 그러면 굳이 산재보험으로 갈 필요 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산재보험으로 가는 것이 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나이를 고려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 세 번째는 2주나 3주 정도의 경상사고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아무래도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 회사로 다시 복귀를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 KBS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수주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꺼려하시죠. 그래서 단순한 2, 3주 정도의 경상사고는 산재보험보다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아무래도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후유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가는지.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정답은 있습니다. 나이가 제 생각입니다.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다. 그리고 후유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과실도 좀 많다. 그러면 이분은 이유 없이 산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급을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은 정년이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넘으면 보상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급별로 보상을 하는데 산재 등급이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그 급별에서 해당하는 일수를 곱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주기 때문에 65세 후유장애가 발생하고 과실이 좀 많은 어르신들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이 더 낫다 혹은 산재보험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경우들을 너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네. 중요할 수 있고요. 네. 뭐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건 거죠? 두 가지에 동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다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중에 네. 내가 다쳤을 때를 보장하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라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마다 산재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자동차 보험 처리도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운전자 이제 보험 이런 거요?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장을 하는 내용 중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경우를 다 보장해주지는 않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음주운전 사고 그러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자차 이렇게 알고 있는 자기 차량 손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보험은 음주운전 사고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대인사고라고 하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사고를 대물사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험은 일정액을 내면 그 일정액이 뭐냐면 자기 부담금 또는 사고 부담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금액을 내면은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보장하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은 음주운전 사고여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고 부담금 이거 있죠? 이게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는
책임보험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음주운전 사고 낸 사람이 다 물어내야 돼요. 책임보험 한도가 사망 시 1억 5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1급 상해인 경우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치료 중에 혹시 음주운전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얼마를 가해자인 운전자가 물어내야 됩니까? 1억 8천만 원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대인배상 2는 대부분 무한보험인데 이것까지 이제 처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뭐 1억 8천 갖고 해결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기에다 더해서 1억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2억 8천이 되죠. 그런데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다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다치면 대물의 책임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도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대물도 임의보험을 적용하려면 최고 5천만 원을 또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물어냅니까? 7천만 원을 또 추가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그러면 안전 폐가 망신이에요. 보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방금 이제 우리 감독님이 운전자 보험을 확실히 넣으신 것 같은데 운전자 넣었어요. 운전자 보험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사고는 어쩝니까? 처벌이 되지 않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돈 나가죠. 또 벌금 나가야 되죠. 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외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 내가 사고를 났는데 몸은 안 다쳤어요. 근데 차 안에가 귀중품이 있어요. 네.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제 약관에서는 이제 정해두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그 차에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저도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하고 노트북은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골프채. 방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골프채,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 다 보장이 됩니다. 다만 2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시계 같은 거 있죠. 반지, 현금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아, 또 그렇구나. 자기 몸과 차에는 귀중품을 다 갖고 다니지 맙시다. 몸도 간편하게 차에도 귀중품 두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상식과 관련된 알쏭달쏭 OX 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동수 교수님께서 준비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교수님. 예, 이번 문제는요. 예,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장 용종 제거술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네. 요즘 이제 연말 되면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건강검진 하시다가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서 대장 용종 제거를 하십니다. 저희 회사 다니면서도 선배님들이나 주변에서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돼서 용종 제거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용종 제거를 건강검진 중에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일단 건강검진 자체는 실손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이제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자, OX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장 용종 제거 비용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정남 씨가 어렵게 혼자 X를 치셨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신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헷갈리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네. 답변을 드실 때 들었던 생각이 지정남 씨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네. 안 해보셨다는 뜻이고요. 네, 네. 네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대장 용종 제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없다는 의미인 네.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신 저도 게. 저도 없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오를 드셨습니까? 저는 없는데 주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네. 실손 비용에서 받으셨다. 빨리 바꿔요. 아니 근데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빨리 바꾸세요. 그냥 일단 어떤 생각이신지. 예. 건강 그 우리 저 나라에서 해주는 아니, 실손보. 건강 검진 할 때 건강 검진은 이제 국가 건강 검진 네. 네, 과정에서 국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헷갈리군요. 나를 따르세요. 근데 어렵네요. 네. 네. 자, 두 분이 오세요. 이렇게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네. 정답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답은 5입니다. 아, 예.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이 건강검진 비용과 실손의료보험관의 이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해인데요. 네. 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환자분, 피보험자가 상해, 즉 다쳤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하죠. 네. 그렇게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치료비를 손해액으로 보아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아, 그만큼만. 네, 예. 네. 물론 이제 일정 정도의 자기부담률 또는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인데 근데 건강검진은 어디까지나 다친 것도 아니고 네.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건강검진 비용 자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검진을 하다가 위내시경을 하다가 폴립이 발견이 된다거나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이 되는 경우 이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게 암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물론 뭐 수면마취 하시는 분들은 뭐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에 동의서를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 경우에 이 용종 제거술 자체도 건강검진과는 별개로 이 용종 제거술 자체는 보상을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일단은 용종을 제거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질병이 된 거예요. 질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한 병원에서 이 용종 제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의료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비급여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보험회사에서 왜 비급여로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다시 급여로 요양급여 급여로 전환시켜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 검사 비용 중에서 폴립을 제거한다거나 또 우리 그 위내시경 같은 거 할 때는 헬리코박터 검사도 하시죠. 네. 이 검사 비용 거기에다가 조직을 떼어냈더니 이 조직 떼어낸 조직을 병리 조직 검사를 맡기는 비용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상당 부분 비급여로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일반 네네, 예.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실비보험이라고 이제 쉽게 그렇게 표현들을 예. 많이 하는데 예. 실비로 받은 것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것, 환급받은 것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그리고 보장성이 가장 좋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과도한 의료 비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도부터 적용하던 제도입니다. 일단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그러니까 병원에다 내야 될 한도 금액을 네. 작게 설정을 했고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병원에다 납부할 금액이 좀 더 많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전체를 10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83만 원까지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으신 분들은 598만 원까지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치료비는 사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넘는 부분은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환급해주는 이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한 병원에서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중에 한 개 병원에서 처음 치료했더니 이 상한 금액이 초과가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병원에서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안 받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직접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 급여인데요. 병원을 옮겨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옮겨서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요 병원에서는 요 한도 금액이 안 넘었다가 병원 한두 군데를 거쳤더니 한도 금액이 넘는 경우 있을 거죠. 그러면 요 금액이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문제는 올해 소득은 올해 12월 31일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7월자에 이게 정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환급받을 비용은 보상을 안 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약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까지 꼼꼼히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라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시선보험 들으면 하다가 뭐 이렇게 용종 제거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막 돈을 이렇게 주는 정도만 알지 그 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또 습득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잘 알아야 뭐 이렇게 즉각 요청해서 받을 텐데 이거 안 챙기면은 진짜 손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규정이 좀 복잡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들어도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맞아요. 어렵고요. 몰라요. 또 어려워요. 단어 자체도 용어 자체도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고 생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만인 내용들이 많다. 그런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2009년도 실손 의료보험 제도가 대폭 많이 손질이 됐죠. 그러니까 2009년 이전의 약관은 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공제한다는 그런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약관에 없는 그런 면책 조항을 들어서 지금 보험회사는 공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이 지금 관행이죠.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시정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건강보험은 공적 기능의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적 기능의 비용을 가지고 사기업을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보험회사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껴서 우리들의 보험료를 좀 더 낮춰주겠다. 한 번이나 낮춰봤습니까? 항상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억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분쟁 조정들이 나와 있는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이것은 좀 부당하다 해서 지급 결정이 됐고요. 또 실손 의료보험에서 이 실손이라는 것은 우리 방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실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손이라는 개념은 손해보험에 있는 개념이에요. 왜 이 실손이라는 걸 사용하냐면 모럴, 그러니까 보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인부담 상한제 그거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서 또 훨씬 더 많은 입원을 합니까? 치료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실손의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관행은 좀 바뀌어야 된다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약관의 규정도 최신 약관의 규정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KBS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마다 복지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공제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정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예. 일단 이 본인부담금 상한제하고 실손해보험하고 이 관계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전공하고 학생 가르치는 그 교수로서 좀 시각을 좀 넓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 무한대로 확대하면 좋겠죠. 누구나가 다 복지제도를 많이 충분히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엔 국민들은 그럴걸요. 이제 복지제도를 하나를 더 늘리겠다라 그러면 대부분 그러면 세금 누가 낼 건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한 실손의료보험을 보면은요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게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매년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약 15% 정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났더니 손실이 2조 8천억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이? 차이가 크네요. 예, 그래서 손해율로 보면 113% 정도? 그래서 100원을 받아서 113원이 나간 거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서 이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판매 중에 있는데 이 판매되기 전에 개정이 되기 전에는 각각의 보험사들이 이거 실손의료보험은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 팔래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보험료를 올리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 본인부담금 이 상한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낸 돈이 얼마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걸 손해액으로 보아서 보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냈다가 나중에 환자분이 병원에서 환급받는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손해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첫 번째고요. 이것은 대부분의 보험회사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최근에 일부 판례에서의 하급심 판례에서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이렇게 돌려주는 돈을 왜 돌려주는 거냐.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기본 자체가 다른데 이걸 연계시키는 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에 환급해주는 돈은 손해액을 줄이란 얘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금급여다. 그래서 의료비 말고 쓰실 돈 있으면 집에서 쓰세요라는 형태의 현금급여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가 생기시면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소비자부터 나서서 뭔가 개선해 가야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문제 준비하셨죠? 네. 해외 병원에서 치료한 이 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네. 네. 자,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해외를 갔을 때 여행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병원을 찾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있죠, 있죠. 그럴 때 실손 의료보험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보험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낸 돈이고 그렇죠. 보장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이게 너무나 당연하면 문제로 나왔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또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의료보험 체계도 좀 다르고요. 네. 분명히 저희가 무언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받을 수 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역시 두 분의 의견이 갈렸고요. 갈렸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도 거의 반으로 갈렸습니다. 네, 반반 됐네요. 자, 감독님 의견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상황인데요. 코로나, 해외에 나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와가지고 보험료를 하나도 못 받은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 자기가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다친 것은 특별하게 따로 보험을 들지 않는 한은 보통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안 된다. 실손 의료 보험에서는 네.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없다. 의견이시고 네. 정남 씨. 세계 전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세계 시민들이 다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어서 그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만약에 골절이 됐다. 제 몸이 다쳤는데 그런 거 보상받으려고 실손 의료 보험 넣는 거 아닙니까? 국내. 저는 해외에도 이게 해외는 가능해야 된다. 해외는 안 된다니까요. 전문가 말씀 들어보고. 지경남 씨가 말씀하신 건 이제 김성환 감독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는 좀 특별한 상황이다. 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외에서도 다쳤을 때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받을 한다. 수 있어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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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정남 씨 말씀 들으시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박장대소를 하셨는데 정답이 무엇인지 네, 양일 박사님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옵니다. 받을 수 없다. 없다가 맞는 거죠. 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내용이긴 한데. 네,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방금 우리 지정남 씨 말씀처럼 네. 해외에서 뭐 산을 오르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응급으로 기부수 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했어요. 재활 치료까지. 그러면 이 국내에서 치료한 이 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아, 가능하군요. 박사님 살짝 생각이 나는 것이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실손 의료보험을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외로 이제 여행을 이제 많이 가실 텐데 예. 해외 여행을 가실 분들은 해외 실손 의료 보험이 포함된 네. 해외 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시고 반드시 출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 그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국내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치료한 비용도 네. 함께 보장을 해주겠다.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팔고 있는 실손 의료 보험도 국내 치료비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의 약 97%가 네. 지금도 이거를 포함해서 가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국내에서 치료받는 내용은 빼고 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만 치료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여행자 보험을 꼭 그 여행을 가실 때 챙기셔야 한다는 내용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임동석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 문제 볼까요? 네, 이번 문제는 저축성 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 네,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 그리고 보장 예,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네.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자 문제상에서는 7년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네. 과연 이 7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문제로 전해드릴 때 보험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이 15일, 30일 이것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헷갈렸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다뤄드렸던 거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 저축성 보험을 장기간 유지를 할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7년인가 10년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기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7년이 뭔가 좀 애매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5년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이지 왜 하필 7년이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저축성 네. 보험을 7년 넘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 비과세가 네. 적용이 된다. 7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오.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자, OX가 갈렸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감독님과 네. 지정남 씨는 이번에도 걸렸습니다. 네. 네. 감독님. 제가 실제로 그 비과세 그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보험 그 하시는 분이 이것을 들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7년이었나요?
모르겠어.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 보험이 돼요. 7년이 아마 7년일 거예요. 모든 기준이 다 7년이거든요. 다. 되는 모든 기준이 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애매했어요. 7년이. 네. 10년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은 더 솔직한 마음은 오늘 너무 모르겠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너무 힘드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10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똑떨어지게. 정남 씨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뚜껑 열어봐야죠. 네. 10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그 준비한 그 내용과 문제들이 저희들 실생활과 굉장히 직접적이고 관련이 높은 것들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 내용이라면 그냥 찍겠는데 네. 읽어보면 애매해요.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정답이 뭐라고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겠는 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네, 자, 챙기시라고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X, 지정남 씨 맞추셨습니다. 7년이 아닌 거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피과세는 예. 있는 거죠? 네, 우리 감독님께서 기억하신 기억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7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우선 먼저 이제 저축성 보험. 네.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성 상품보다는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 예금이나 이런 저축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저축성 예금이냐 보장성 보험이냐 이 구분은 아주 명확한데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그동안에 냈던 보험료보다 만기에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저축성 보험.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으면 보장성 보험이고요. 그리고 만기에 10원 한 장 찾을 수 없는 것은 순수 보장성 보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이자가 쌓여가지고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비과세 혜택이라고 할 때 이 비과세라는 말은 이자가 생기면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이 소득세율 이자 소득세 14% 하고 주민세 1.4% 합산하면 15.4%인데 비과세라는 말은 이 세금도 안 매기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입을 하시겠죠. 세금을 안 내는 적금이 있어 하시면서 내실 건데 세금을 안 내는 요건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범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금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2억 원 한도였다가 1억 원 한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150만 원까지만 적용을 하되 내는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이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보험을 넣다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를 잊어버리죠. 정도로 예, 그냥 꾸준히 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언젠가 보장받을 것이다.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느긋하게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뭐 문제 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 도움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뿌듯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만큼은 좀 챙기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들도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느끼신 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보험, 홈쇼핑 보험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쌉니다. 싸지. 요즘 MZ세대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직접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 자동차 보험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거든요. 이 기본적인 세팅이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색칠을 더 하라는 거예요. 특약을 가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특약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료가 늘어나니까 예, 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만 하더라도 요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전문가들 상담 꼭 필요하고요. 좀 경력이 좀 오래된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 사장님들과 상담을 해서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도. 예. 저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0수년간 보험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는 한 10여 년 돼가고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죠. 네, 보험회사는 도둑놈이다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인식이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이 돈을 낸 목적이 뭐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 돈을 모아 매달 납부해서 적금을 넣는 거냐 아니면 적립식 펀드처럼 투자 상품에다가 가입을 하는 거냐 아니면 위험 보장이 필요한 거냐.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순간 둘 다 목적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아, 이 보험 좋은 보험이야.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병률이 가장 높은 암 중에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위암이잖아요. 내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입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흔히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2주간 입원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지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음에 들면 가입을 하시고 이게 아니면 선택을 거절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인분들에 대한 압박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보험과 관련돼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은 만큼 저도 그렇고요. 네. 두 분도 이제 오늘 가셔서 약관 있으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정보를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